안녕하세요. 오늘 제가 먹을 음식은 팔도에서 킹뚜껑이라고 또 새로 나왔대요. 좀 왕뚜껑인데, 원래 왕뚜껑인데, 좀 왕뚜껑 매운 버전으로 킹뚜껑이라고 이렇게 나왔다고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. 여기 스코빌 지수가 12,000이라고 써 있습니다. 요번에 나온 팔도에서 새로 나온 틈새라면 극한체험을 제가 너무 맛있게 먹어서 여기엔 사실 그렇게 큰 기대는 없는데, 그래도 여러분들도 궁금해 하실 수 있으니까 가지고 왔습니다. 실비김치랑 실비 파김치. 이건 원래 흰 쌀밥이랑 먹방 찍으려고 산 건데, 마침 오늘 딱 와가지고, 요 킹뚜껑이랑도 같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조일자 1월 24일. 오늘 딱 받은 거예요. 오늘 25일. 네. 그러면은 일단 김치부터 좀 꺼내 보도록 할게요. 아, 그리고 삼각김밥도 가지고 왔습니다. 뭔가 컵라면에는 삼각김밥이 국룰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삼각김밥 갖고 왔고요. 김치를 덜어 보도록 할게요. 김치를 좀 잘라두겠습니다. 삼각김밥은 청양 참치마요랑요, 소고기 전주비빔입니다. 그러면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. 국물부터 먹어볼게요. 맛있다.
오늘 팔도에서 새로 나온 킹뚜껑이랑 실비김치랑 같이 먹어봤는데요. 매워요. 실비김치가. 라면은 하나도 안 매워요. 킹뚜껑은 저는 진짜로 제가 느끼기에는 그냥 신라면 느낌 정도?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틈새라면 극한 체험이 훨씬 맛있고 더 맵고 좋았어요. 그러면 감사히 잘 먹었습니다.